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투싼 애너빌리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자, 우리 지금 시간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10시 45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분석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자, 우리 방송 이와 같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 시장 파악.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고 금감원, 원전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우리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상한가 히든 종목 우리 5배 500% 급등 가능한 우리 대왕고래 종목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왕고래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10%에서 20% 급등했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회 있다.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 한 선생, 조금 힘내라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조금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우리 여기 주가 매도할 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또 전략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서로 힘든 구간이지만 다 같이 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힘든 구간인데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힘내라고 파이팅! 좋아요 한번 누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작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야, 참, 그죠? 힘듭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시장, 여러분들 시장이 우리 상승 종목이 약 400개, 우리 하락 종목이 2000개. 야, 우리 2000개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뭐 시장 상장한 종목 뭐 거의 8, 90%가 하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2%나 급락했고, 우리 코스피는 1.74%나 하락하는 우리 전형적인 우리 약세 하락장이었다. 여러분들 시작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종목도 부진한 모습인데, 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왜 빠졌는가를 알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이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2900포인트까지 왔다가 3000포인트를 앞두고 다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주가가 계속 안 좋았다. 우리 그죠? 함께 우리 시장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 구간은 우리 거의 저점까지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추세를 보면은 우리 저점부터 우리 이와 같은 상단 하단 우리 추세라는 걸 그리면서 우리 주가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여기는 우리 하단 하락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추세 하단, 그죠? 여기 하단까지 내려왔으므로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 저점 라인이 여기죠. 요 구간 우리 2650포인트 정도가 될것 같네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우리 지수로 보면은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 나갈 거고, 그러면 우리 함께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일단은 시장이 좋아야 된다. 시장 아시겠죠? 시장이 돌아서야 결국은 우리 종목도 움직인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업황을 봐야 된다라는 소식이에요. 업황을 보면은 우리 그 해당 업황, 조선, IT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움직인다. 일단은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도 비실비실이다. 아시겠죠? 우리 시장이 돌아설 때가 됐다. 그때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시장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금감원, 자, 우리 금감원에서 우리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 일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은 정정 신고서를 일단은 금감원에서 요구를 했다라는 거. 합병 비율 너희들 문제 있어 임마. 조정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렇게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우리 1대 0.63, 한 주당 0.63주, 이 말도 안 되는 비율. 요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치권에서도 날리고 우리 금융 투자자들 내에서도 비판이 어마어마하다. 우리 비판.
그로 인해서 지금 금감원이 지금 칼을 빼든 걸로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장 베스트는 뭡니까? 바로 우리 합병 철회. 그죠? 합병 철회하면은 우리 주가 바로 그냥 급등,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전략이에요. 그죠? 합병 철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반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들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 댓글로 반대한다라고 반대 의견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서, 자 우리 결국은 칼을 빼드렸고, 이 합병 비율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 이미 제가 이거 합병 비율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드렸죠. 자 우리 금감원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죠. 두산 관련해서 우리 2주 만에 지금 현재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라는 거. 정정신고서, 어떠한 이유로 정정신고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과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너네들. 그래서 정정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정정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정해라 라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자 두산 측은 합병 비율에 대한 정정 요구가 없다라는 입장. 뭔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예요 이 새끼들 이거.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주 입장으로서 이 두산 이 새끼들 이거 욕을 한 바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네. 정정 요구가 없다. 합병 비율에 대한 요구가 없다. 합병 비율 때문에 이 새끼들아 너네들 지금 똑바로 해서 정정해라 이거인데도 분명히 두산 회사에서도 이미 난리가 난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답변을 한다. 와 정말 이 쓰레기네.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쓰레기. 아, 이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그죠.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한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 정정하고 하면은 상당히 호재로 우리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답변 때문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한 원인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우리 합병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고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래도 양심이 있고 언론을 지금 현재 알고 있다면 분명히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을 할 경우라면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호재가 될 것이고, 만약 이대로 진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얘네는 우리 두산은 이제 골로 가야 된다. 골로 가야 돼. 불매 운동을 해야 돼요. 불매 운동. 불매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노 재팬 알죠. 일본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노 재팬. 우리 노 두산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불매운동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두산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야 의원들에서도 우리 이분 야 참 인물이 헌하네요 이분. 그죠? 이분이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발언도 했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 내용은 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산 에너빌리티 소액 주주들은 100주당 약 27만 천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에는 본질 가치를 무시하고 주가만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이 법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임죄에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배. 자, 여러분들. 야. 배임죄 여러분들 그죠? 배임죄 뭐다. 우리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배임죄까지도. 야 이분 역시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이런 훌륭한 발언도 했네요.
자, 우리 이분,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좀 정치적인 발언은 좀 자제할게요. 자, 우리 두산 밖에 방지법까지도 이렇게 나와주면서, 자, 우리 이런 배임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우리 무조건 여러분들 함께 참여,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뭐 해라? 반대해야 된다. 우리 반대.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 꼭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 자, 우리 상단의 번호 5073에 749 하나로 반대. 아시겠죠? 합병 반대. 반대한다라고 꼭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함께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반대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총회에서 반대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 혹시라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결이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뭔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 자,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얼마에? 2890원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금 주가가 흘러내려서 우리 18,000원까지도 내려왔지만 2890원에 회사에서 사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기간이 도래할 때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를 꼭 내세워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이제는 뭐다? 우리 법적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거, 법적 대응. 자,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바로 이 이사진들 이것들 콩밥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고, 형사상 배임죄, 우리 고발도 해야 된다. 고발, 고소, 고발. 야,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두산 분명히 정정해라. 너네들 정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정말 우리 노두산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정말 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이사진들, 우리 고발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배임죄,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여러분들 꼭 우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이사에 대해서 우리 이사진들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서 우리 배임죄까지도 이렇게 꼭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 법적 대응까지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할 의사가 있다, 참여하겠다 이러신 분들 꼭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 하나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고소 참여라고, 고소 참여, 고발 참여라고, 여러분들 참여 두 글자, 참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결국은 뭐다? 우리 이 합병 무산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참여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주주로서 무조건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주주는 뭘 할 수 있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을 때,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라고 5073에 749 하나 이쪽으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행사를 우리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금감원 이슈, 우리 원전 관련 이슈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건데, 자, 우리 원전 관련 기대감, 자, 우리 원전 관련 이슈도 여러분들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결국은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 체코는 시작, 우리 유럽 원전 앞으로 르네상스가 올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많은 이슈들, 우리 폴란드,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영국, 루마니아, 핀란드 등 분명히 우리 추가적인 수주 행렬이 나올 거다. 앞으로 발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장성, 우리 그저 이 성장, 바로 이 원전에 대한 기대, 분명히 수주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전 관련 이슈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원전 관련해서 우리
3월 최종 계약까지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하고 원전 수출 정략 추진 위원회도 개최가 됐고 그리고 우리 2050 50년까지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도 발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체코 원전에 이은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우리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은 보면서 결국은 우리 시간이 문제다. 여러분들 시간. 그죠? 이 시간이 문제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시간이 문제인 가운데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대응. 그죠? 이 구간에 여러분들 대응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단기 단타 우리 국내 시장 보세요. 시작이 좋지 않다. 들고만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하락할 것을 알고 있는데 무조건 들고 간다? 이건 아니다. 우리 대응. 대응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우리 이 구간에서도 상당히 많은 전략들 우리 매수와 매도 여러 가지 전략을 계속 드렸어요. 자, 우리 이 구간 다시 최근에 저점 바닥권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이 구간 매수가 가능한 위치가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릴 거고 우리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이 구간 앞전에 급등 나왔을 때 이 갭이라는 게 발생이 됐어요. 그죠? 우리 이 갭 정확하게 메꾸는 모습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갭을 메꾸는 가격 여기 정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우리 이 구간은 우리 무릎에서 발바닥 사이다라고 조금 바라보면서 우리 이 구간에서는 우리 매도는 아니다. 매도하면 안 되고 지금 팔면은 발바닥 내가 팔면 날아간다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 사는 거다? 주식은 여러분들 공포 이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다들 죽어가니 많이 할 때 주변에 피가 널려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 피가 흥건할 때가 항상 기회다. 이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 우리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욕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욕 그죠 이럴 때가 항상 제 경험상 접점 구간 우리 인간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인간 지표 우리 이 사람의 심리가 정말 견뎌내야 될 구간과 못 견뎌야 될 구간 우리 2만원을 깨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 2만원을 무참히 깨버렸어요. 결국 뭐다 우리 이거 손절이 나온 거예요. 손절이 참다 우리 아침부터 주가가 상승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정정신고서 이후에 급등 자 우리 2만원 라인을 바로 2만 200원까지 올랐다가 깨지면서 순간적인 투매 올라가겠거니 기다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손절이 나왔다. 이와 같은 거래량은 매도 손절이 출회가 됐는데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또다시 시장 안 좋으면 내일 아침에 또다시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에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들 기회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자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다 제가 여기 전략 자료 다 만들어 놨고 두산 에너지 대응책 대응 전략 여러분들 자 우리 세력을 분석을 해놨죠. 우리 외국인 세력 3800만주에 달하는 물량 그리고 6800억에 달하는 매수 물량 우리 몇 주 매집 단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투자 전략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매도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인가 우리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까지도 다 여기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 하나로 두산 자료라고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응책 이 구간까지는 조금 예상을 하자 우리 여기에서 모아가야 될 구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 이 구간 지루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지루한 순간들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 또 수익이라는 것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도록 제가 단기 단타 종목들 우리 월급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상한가 프로젝트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가 뭔지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단기 단타 우리 월급 프로젝트예요. 자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는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타점을 드리면서
이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립니다. 자, 우리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로 우리 숫자 88번이라고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단기 단타 프로젝트 어떠한 건지, 자, 우리 문자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자 내역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조정 구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의 타점과 우리 또 급등 나올 때 매도의 타점들 이렇게 다 잡아드렸어요. 우리 매수 매도 정확하게 우리 지난 조정 줄 때도 우리 16일 날에도 타이밍을 다 잡아드렸고 계속해서 우리 다양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7월 1일 날부터 해서 보면 우리 7월 1일 날 스카이본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HLB 우리 기술 두산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HLB 우리 기술 모두 상한가 프로젝트 상한가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왔고 우리 히든 종목 이따가 말씀드려요. 500% 5배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우리 스카이몬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드렸던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과물 지금 현재 살펴보면은 자, 우리 7월달 이렇게 프로젝트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로 진행된 종목입니다. 자, 우리 많은 수익이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 7월 1일 날에 드렸던 스카이몬 테크놀로지가 14%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14만원의 수익이죠. 62%면 62만원, 70%면 70만원의 수익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다라는 거죠. 자, 차곡차곡 쌓인 수익이 우리 400%가 넘어요. 자, 우리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하나 볼게요. 우리 이 종목 14%, 15% 수익을 내고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우리 7월 1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 얼마까지? 14,000원, 그죠? 우리 2배 100%나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로 함께 계속해서 전략을 드립니다. 자, 우리 400% 가량 우리 6월달에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많은 종목들을 드렸는데 우리 6월달은 500%가 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500%가 넘는 성과 그러면 100만원씩 공략해서 521만원의 수익인데 200만원일 때는 우리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다. 500만원씩 공략했을 때는 우리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나왔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와 같은 금액 5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바로 이와 같은 금액이 결국은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 월급.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있고 우리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 아시겠죠? 우리 이와 같은 프로젝트 숫자로 88번이라고 월급이라고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로 88번 월급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고 이것이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아시겠죠? 자, 우리 최근에 공략 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자 이렇게 내역들을 좀 살펴본다면 자,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많이 전략을 드렸는데 자, 이거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들 종목 보세요. 우리 기술 자, 우리 지난번 급락했을 때 우리 기술하고 두산하고 계속 쌍으로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우리 지난번 16일 날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여기였네요. 우리 지난 16일 날 자, 단기 단타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13%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 실시간 전략으로 함께 드렸는데 자, 우리 그날의 전략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날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략을 다 드린 거예요. 13% 급락 시 전략 드렸던 거. 자, 우리 단기 단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략 의견 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왔었다라는 것은 이날의 매수한 물량들이 손실 구간으로 진입되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분명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이 가격이 최근에 우리 저점 보세요. 이 선을 딱 그었는데 이 선을 딱 봐도 직전 여기 고점 라인들 조정 주면서 이 저점 정확하게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드렸어요.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어떻게 하셔라. 여기에서는 우리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마이너스 13% 하락 구간에 여기 매수가 가능하다. 매수. 이와 같이 전략, 우리 실시간 전략,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을 함께 드렸어요. 이와 같은 전략들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 하나로 두산 라이브라고 두산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전략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입장 못하시는 분들 실시간 라이브 제가 입장할 수 있게 주소를 보내드려요. 입장 주소를 보내드려도 못한다, 바쁘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문자로 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문자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 기술 두산 엘리빌리티 다 같이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도 여러분들 문자를 못 받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문자가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라는 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전략을 다 함께 드리고 있죠.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그때 우리 16일 날에 여러분들 다 함께 전략을 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이때 우리 기술에 관련된 전략들, 우리 기술 2630원, 2680원 매수 타점, 우리 10시 8분에 우리 문자도 10시 9분에 자, 우리 함께 우리 다 실시간 라이브로 말씀드리고 문자로 말씀드리고 또 텔레그램까지도,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텔레그램 여러분들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입장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단에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주소가 하나 나와요. 자, 우리 주소 요거 보이스피싱 범죄 요런 거 아닙니다. 이 주소 누르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연결, 이쪽으로 입장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입장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요청하신 분들. 그런데 제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장 요청을 하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 하나로 두산 구독이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세요. 두산 구독이라고, 아시겠죠? 두산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꼭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홍길동이다 라고 또는 땡땡땡이다 라고 누구 닉네임이나 필명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승인 아시겠죠? 여기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 입장하는 방법, 우리 더보기 누르면 주소가 나오고 주소로 클릭하시고 입장 요청 하시고 꼭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두산 구독 그리고 땡땡땡 누구다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확인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려요. 구독자 아니면 입장 안 시켜드리니까 꼭 확인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이날 정확하게 16일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구간에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이 구간 정확하게 우리 타점, 그리고 우리 급등하니까 또 매도의 타점, 우리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위와 같은 전략이 우리 단타로 매수 매도의 전략을 함께 잡아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급등할 때 매도 하자라고도 여러분들 다 전략 드렸어요. 자, 우리 주가가 바로 또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왔고, 자,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실시간 전략을 다 함께 드렸습니다. 없는데 아래 꼬리 쭉 달리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던 구간 정말 우리 최저점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는 우리 매도가 맞다. 절반은 매도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지금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매도 의견 지금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아까 매수 의견 드리고 이렇게 바로 올라왔어요. 우리 여기에서는 매도의 전략까지도 우리 매수 매도 이렇게 주가는 대응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대응 아시겠죠? 두산도 함께 대응해야 되겠죠. 두산 대응이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략을 함께 다 드린다라는 말씀.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 꼭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분들,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여러분들 다 전략을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과 우리 문자까지도 보내드렸던 우리 월급 프로젝트였습니다. 월급 프로젝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88번 월급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종목들 진행되고 우리 히든 종목 우리 단타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 히든 종목 자 우리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다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이 히든 종목 대왕고래 관련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대왕고래 관련주 요거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관련돼서는 최근에 상당히 크게 급등하고 있다 우리 하성밸브가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우리 상당히 대왕고래 관련 주들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시추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 포항 석유공사 우리 협력도 이루어지면서 우리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추진 사업 결국은 우리 12월에 시추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진행 중이다. 우리 12월까지 계속해서 일정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하성밸브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우리 하성밸브 주가 움직임 보면은 자, 우리 이 구간이죠. 우리 지난번 이슈가 됐고 결국 우리 조정 한 달여 동안 조정 주고 다시 최근에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급등하고 있다. 우리 여기에 위치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자, 우리 대왕고래 종목 어떠한 건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매집주, 대왕고래 히든 종목 우리 매집주 우리 5배 500% 갈 거다라고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많죠. 자, 우리 이 종목은 이와 같은 이슈가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이슈. 포항 영일만 쪽에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나 소유한 회사이고 자, 최근에 바로 이와 같이 거래량 없이 주춤 이 구간 바닥 나왔다. 고개를 들었는데 자, 우리 조정 주면은 우리 함께 매집해야 된다. 우리 함께 참여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검은색 표시를 해놨다시피 조정 주면서 우리 정확하게 우리 기회를 주고 급등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쵸 시작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내려왔는데 자 우리 이 종목 아직까지 잡아야 된다 아직도 고점 돌파하려면 멀었습니다 빨리 우리 참여 가능하다 우리 함께 매집에 참여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 5073 7491 이쪽으로 두산 히든이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왕고래 히든 매집 종목까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고 5073-7491 두산 히든이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고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힘든 구간이지만 우리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응 전략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프로그램 단타 상한가 프로젝트, 월급 프로젝트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려운 구간이지만 함께 우리 이겨내자.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로 다 대응. 두산 대응이라고 아직 안 남겨주신 분들 두산 대응 네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텔레그램 아시겠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다 함께 다시 한번 전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료 여러분들 함께 여기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려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 두산 에너빌리티랑 대왕고래 히든 종목 자료 우리 여기 다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자료 꼭 확인하시고 내일 금요일장 준비합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늦어서 여러분들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내일 힘든 구간이지만 우리 대응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응책 여러분들 꼭 자료 보시고 다 왔다라고 했어요. 발바닥 아시겠죠? 무릎팍 발바닥이다. 여기는 우리 대응 아시겠죠? 꼭 숙지 매도할 구간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전략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